하지마. 힘 풀어 빨리. 버티지 마. 또 물라고. 왜? 또 물라고. 아! 이러지 마, 제발. 진정해, 진정. 진정, 진정, 진정. 아우, 산책을 만 번 했더니 너무 다리 아프네.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일로왔어요. 근데 숙취가 되게 심하대요. 얼마나 어제 술을 마셨으면. 여기 되게 예약하기 힘든 식당이야, 오빠. 태판. 오늘 생일이래요. 생일이래요. 생일 준비 안 했다고 삐졌었대요. 준비 안 했다고 삐진 게 아니라니까. 오빠 인스타 보고 A22. 아, 약간 흰색이요. 네, 그래서 약간 와, 흰색이요. 너무 예쁘다. 센스 있는? 이게 따로 이제 이게 뭐야? 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옆으로는 비닐들이랑 깻잎 튀김을 줄 우리 싸울 때. 우리 싸울 때. 흰색이요. 이건 너무하지 않아? 네, 지금 안 됐나? 왜? 앨범 정리하는 거 공개하면 안 돼? 앨범 정리하면 안 되지. 왜? 이런 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내 광고 릴스 영상은 왜 안 지우는 거야? 원래 캐시처에서 어? 광고 릴스 찐다. 안 터지겠어. 근데 반죽해보려면 테스트를 볶다가 계란을 넣어서 스탠드 에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글부글 끓었던 거라 굉장히 평범하니까 온도체크한 거. 다 먹고 너무 배불러. 생일자 우리 피자라도 시킬까? 아, 피자 너무 땡기긴 하는데 일단도 그거. 따라라라라. 오, 이거 언제 깠어? 올려놨지. 오빠의 생일 파티를 이어서 할 건. 이 케이크가 그때 거기 홈키. 근데 이거 무슨 맛인데? 라즈베리 뭐 홈키. 따라라라라. 이제 드디어 까볼 수 있는 거야? 아직. 엑스피자 가자 그럼. 좋아. 레귤러 아니면 이거 파티. 오빠 마음대로 해. 뱀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나 그냥 적당히. 어우, 싫어. 아니, 물론 적당히. 나 피자 가격이 그랬는데. 그래서 민현이가 계획한 홈파티 한번 내가. 내가 오빠랑 생일파티 하려고. 폴라로이드도 사고, 모자도 다 샀단 말이야. 알았어. 나 이거 처음 써봐. 이런 안경. 엄청 종류가 많아. 거의 여기 지금 그거야. 인생 메이크업. 종류가 엄청 많아. 골라. 레비야, 내가 이런 걸 쓰고 있으면 나의 아, 그럼 내가 쓸게. 수많은 동생들이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지, 케이크. 어때? 아직 오빠 생일 선물을 줘야지. 오빠 누가 이거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민혜가 납치범이고 나한테 무서워. 솔직히 무서워라. 선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니까 사실 알고 있었어. 그냥 봤거든. 왜 봤어?
아니 이게 딱 뭐예요? 와, 오빠 나 이번 동금 떴어. 근데 진짜 줄 게 없는 거야. 어, 가방에 있나? 가방 맞지? 근데 가방인데 오빠한테 보여준 그 가방 아니야? 옛날. 오, 너무 예쁘지? 예쁘다. 여기 노트북 들어가. 아, 오빠 노트북. 진짜 가방. 노트북 가방이야? 어. 너무 세련됐는데 내 옷들이랑 매치가 좀 잘. 아니야, 오빠한테 지금 딱 잘 어울려. 오. 어때? 이럴 것 같은데? 오빠 그 가방 좀 가져와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오늘 룩이랑. 이러면서 오 이쁜데? 오빠의 노트북 저 가방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 민영이뿐만 아니라 가방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다 벼르고 있거든? 그치 오빠 가족들도 너무 예쁘다. 사진 찍을 때? 아니 선물 준 사람 기분 좋게 하기 내가 세상에 제일 못하는 거. 근데 이쁘다 진짜 민영. 이거 아까 옷 어떻게 메고 다녀? 비 한 방울 안 맞게 잘 써볼게. 두 번째 선물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지갑? 민영이가 내가 보기엔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걸 바꿔주려고. 보면은 민영이가 딱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두 가지가 내 지갑이랑 가방. 혹시 끌려왔어요? 아니 아니야 진짜 나 기분 너무 좋은데. 나는 그게 맨날 내가 평생의 숙제야. 평생 듣는 얘기야. 괜찮아 이해해. 단련을 가지고 너무 섬세해서. 어. 완전 이쁘다. 근데 오빠는 잘 쓸 것 같아서. 미쳤어 미쳤어. 너무 예쁘다 케이크. 나 이 냄새 너무 좋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희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아니 피자를 시켰는데 진짜 간에 기별 난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아 완전 잘못 시켰네. 이걸 또 써야 돼? 응 당연하지. 피자 사이즈부터 망했어. 제발 먹어 이제 제발. 아 나 배 안 고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맛있어? 응. 어 소스. 맞지 민영은 시리얼 먹고 맨 마지막 우유를 안 먹더라. 응. 그게 맛있는 건데. 난 흰 우유 안 먹거든. 눅눅한 시리얼도 싫어하고. 눅눅한 시리얼도 맛있는데. 나는 이제 딱 그 넣자마자. 아 그게 나뉘는구나. 이걸 생각한 건 아니었어 사실. 뭐야 그러면 아쉬웠던 부분 말해봐. 뭐가 아쉬웠어? 일단은 당일날 다 있었어야 돼? 응.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는데 태판에서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너무 오픈 키친이어가지고. 그래서 생일 선물을 괜히 들고 간 거야 거기. 근데 그때 오빠 이미 생일 선물 받잖아. 거기서 실패해 있다. 원래는 계획을 집에 와서 케이크를 짠 주고 한 번 더 짠 주고 난 오히려 근데 이게 더 좋아. 일단 내가 그날 좀 컨디션 안 좋았고 민영이가 열심히 준비해주고 선물도 막 샀는데 내가 이게 좀 잘 안 될까봐. 진짜 식당보다 나 집에서 이렇게 해준 게 훨씬 좋아. 민영이는 좀 잘 파악한 거긴 해. 아 그래? 난 누군가가 나의 이런 모습 보는 게 싫어. 아니 근데 뭐 영상을 찍었지만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아니 아니 내 아니 아니 뭐 어떡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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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나 혼자 너무 예쁘실게? 아니 알려줘야지. 아니야 잘 해볼게.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침대를 진짜 골라야 돼가지고 진짜 미루고 미루고 미뤘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뭔가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반짝이를 너무 반짝거리는데? 아 쟤 진짜 어떡하지?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멜빵 입었어요 오늘은.
갤러리. 근데 친구 어디 갔지? 침대 구경할 거거든요. 누워도 봐야 돼. 그니까. 어, 환승 침대. 켈리랑 네. 좀 레귤러한 그거 뭐였죠? 데보라? 아, 데보라. 아, 두 개 네. 누워보려고. 일단은 강민아입니다. 아, 네. 너무 웃기다. 환승 침대. 사이즈는 어? 퀸이요. 퀸 사이즈. 우와, 너무 좋다. 어, 나 근데. 제일 소프트하고 제일 최상의 트림이에요. 우와, 대박이지? 언니 누워봐. 대박이지? 너무 좋다. 우와. 근데 이거가 있고 조금 이거보다 딱딱한 게 그거죠, 데보라. 아, 데보라는 딱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 아. 조금 더 탄탄해요. 이렇게 칭얼거려요. 짜증나. 짜증나.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약간 여행 온 침대 같다. 아, 이거 약간 호텔 침대 같다. 호텔은 이렇게 보기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옆으로 만추 장창 잔다. 그럼 켈리가 최고예요. 왜 옆으로 자는 게 그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쟤는 타입 자체가 소프트고 얘는 네. 레귤러인데 이제 옆으로 놓으시면은 아... 어깨가 그만큼 넓잖아요. 네. 그렇게는 잘 받아줘야 돼요. 근데 쟤는 딱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요거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면으로도 더 많이 자시는 주무시는 너 정면으로 많이 자? 나 옆으로 많이 자긴 하는데 안 좋다는데 이렇게 자는 게 아, 왼쪽으로 자면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자면 안 좋대. 진짜? 응. 뭐 위 때문에 그건 무슨 사이즈예요? 얘도 주킹이에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이거 근데 이 정도 사이즈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반 퀸은 가로가 150 LK 사이즈부터는 이제 170. 완전 이게 거의 날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더 안정감. 어 맞아. 많이 주무셔서 예쁘신가요? 정말 많이 자요. 아, 저 한 번만 다시 더 많이 먹어보세요. 아, 뛰어갈 일이냐고. 아, 나 이거 뭐야? 아, 이거 주무세요. 네. 이런 좀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저게 비싸도 자기 이게 너가 보다?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온다. 이거 소나기 아니지? 소나기라고 하는데. 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아까 엄청 찡찡했는데. 미쳤다. 아, 뭐야. 쟤 재난 아니야? 태풍 오나? 일본은 태풍 온다던데? 지진 같은 거 아니야? 친구랑 카페 갔다가 친구가 완전 이템을 알려줬어요. 가발 머리끈이라고 단발인 사람들이 하면 엄청 예뻐 보일 것 같아서 저도 그거 사러 가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판대요. 다이소. 1,000원인가? 1,000원? 2,000원인가? 난 머리가 다 너무 예뻐. 왜냐면은 친구 언니도 완전 단발인데 진짜 잘했던데. 약간 가시범 할 때 좀... 맞아. 나도 산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같아요. 요거를 사야겠다. 컬러가 또 블랙이랑 브라운 있어서 두 개 사야지. 동작을 이런 서킷 운동이고 바꿔가는 운동이고 그리고 사세요. 하나 사세요. 동작은 정확해야 돼요.
정도까지 하고. 근데 저 지금 역대급 몸무게거든요. 오늘은 제가 낮에는 일을 좀 하고 저녁에 갈 데가 있어요. 조앤도슨이라고, 조앤도슨이랑 카페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이제 마감 시간쯤 제가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큰 이유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이제 올렸어요, 우연히 조앤도슨을. 그러니까 주 오빠랑 데이트를 하다가 프렌치 토스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우연히 들른 곳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원래도 프렌치 토스트 맛집으로 유명한 데였는데 돈돌이들이 진짜 진짜 많이 가준 거예요. 항상 저를 태그해주고 해가지고 길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사람들 표정이 다 안 좋아요. 다 불쾌지수가 거의 100이야. 저도 그렇고 진짜 너무 덥고 너무 습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딱 조앤도슨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단 거 먹고 곰돌이들 다 기운 내자 하는 의미로, 별건 아니고 그냥 프렌치 토스트를 3결제를 조금 해놓고 올까 해요. 사실 맘 같아서는 15,000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150개만 하는데, 오다가다 데이트하다가 단계 땡긴다 하거나 아니면 혼자 연희동에 카페 왔는데 달달한 거 하나 먹고 가야겠다, 아니면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하는 곰돌이들, 곰민영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시면은 한 테이블당 프렌치 토스트 한 개를 드릴 거예요. 이제 단 거 먹고 같이 여름을 견뎌봐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아마 150분이 왔다 가시면 제가 공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를 올릴 거라서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이따 그 결제를 하러 가야 돼서 일단 일을 빨리 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윈도슨에 후딱 다녀올게요. 지금 도착했는데 마감해가지고 사장님만 계실 것 같긴 한데 여기거든요. 여기로 와서 곰돌이들이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이제.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와. 너무. 저 처음 봐요. 시바. 네, 네, 맞죠? 저 시바는 처음 봐요. 너무 귀엽다. 너무 순한데요, 근데. 얼마예요? 아, 맞죠. 135.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시고 또 후에 한 번 더 오셨죠? 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없었어가지고 다른 일하는 친구들이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맞았어요. 블로그랑 막 인스타 후기 보는데 되게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겨울 되게 오래됐던 것 같은데 정말 계속 아니, 고민영님이 오신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별거 아니니까 저도 정말 똥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 밀크티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밀크티랑 프렌치 토스트 두 개가 유명해가지고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길을 지나면 너의 집 앞이겠지. 지금 넌